지난 세 번째 세트 은근히 선수 다시 집중하는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세트 스코어 2-1 상황입니다. 4세트 최원준 선수의 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긴장한 듯한 느낌이 살짝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네. 너무나 좋은 감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현준 선수도 안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네. 자, 168 초구. 바꿨어요. 아, 바깥으로. 아, 그런데 바깥 돌리기도 들어가지 않네요. 자, 2세트와 4세트 다른 방식이지만 모두 초구 득점에는 실패하는 네. 최현준 선수입니다. 저를 또 깜짝 놀래켜준 최현준 선수네요. 예. 아, 그만큼 일단 이 한 점 한 점에 집중해야겠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선수들마다 분위기와 나의 몸의 컨디션과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코스를 많이 연습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굳이 예측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걸어칩니다. 예. 키스 잘 지났고요. 아, 하지만 더 많이 꺾입니다. 첫 이닝에는 득점이 두 선수 모두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키스가 신경이 쓰였던 거죠. 첫 득점 최원준. 이제 시작하나요? 자, 첫 득점이지만 그래도 너무나 자신감 넘치는 굉장히 좋은 난공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으로 해답을 풀어내나요? 성공입니다. 두 번째 이닝에서 연속 득점에 나서고 있는 최원준 선수입니다. 부드러운 스트로크, 그리고 깔끔한 두께였어요. 이렇게 본 것도 같은데요. 이야. 아, 힘이 살짝 부족하긴 했는데. 네. 아니겠죠. 느껴지게 짧게를 노린 듯한 그 정도의 스피드였어요. 만약에 지금 비켜치기 리버스 핸드를 봤다면 약간 더 힘이 그렇죠. 네, 갔어야 되는데요. 나중에 만나면 물어봐야겠네요. 키스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의 키스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깥 돌리기를 시도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바깥 돌리기에서 키스를 뺄 자신이 없었더라면 안으로 돌리는 방법을 택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하지만 야, 자신과는 좀 다른 예, 그런 진행이었습니다. 예. 득점. 자, 조금씩 다시 감각을 좀 올리고 있는 최원준 선수입니다. 4세트 초반. 세 번째 포인트였고요. 자, 비켜치기가 보이고요. 점수로 만듭니다. 비껴치기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최현준 선수입니다. 연속 포인트를 다시 세 번째 이닝에서도 이어갑니다.
좋은 타격이었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까지 5대 0입니다. 직접 오죠. 편안함을 점점 더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최원준 선수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두께와 당점 그리고 내공의 힘배야. 이 세 개의 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다시 한 번. 하이런 네. 다섯 개입니다. 최원준. 1세트 13개 하이런이 있었는데. 자, 아직 점수 없이 지켜보고 있는 응우현 선수의 네 번째 세트고요. 빨간 공은 여기 있죠? 좋아요. 네. 다시 한번 또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무리 없는 스트로크와 무리 없는 내공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공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 그 동선만 파악하면 자, 웬만해선 다 득점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겨치기 공간이 없죠. 와. 7연속 포인트 최원준. 9대 0까지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끝날 줄 모르는 최은준 선수의 득점 행진. 자, 본인이 그냥 이 이닝에 끝내겠다는 그런 기세네요. 네. 아, 어쩔 수 없죠. 응우현 선수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선 10대 0까지. 좁은 공간 다시. 아, 맞지 않았어요. 아, 10점에서 돌아섭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짧은 형태의 옆돌리기를 정말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아, 여기서는 이제 연결타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조용히 무서운 흐름을 타고 있던 최원준 선수인데. 응우현 선수는 그 흐름을 깨줘야 합니다. 포인트가 필요한데요. 만듭니다. 자, 조금씩 두께와 회전을 쓰는 정도에 있어서 약간씩 불안함이 조금 아직 남아 있어요. 예, 아슬아슬했죠. 네. 코너 쪽에서 약간 감겨오는 듯한 그 느낌을 지금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 본 거죠? 네. 아, 지나가네요. 자, 한 점에 그쳤습니다. 10대 1의 스코어로 이제 이닝을 넘기는 응우현 선수인데, 자, 옆돌리기. 자, 직접 들어갔어요 하는 상황. 멀어지고 맙니다. 이제 네 번째 이닝. 12시 당점을 이용한 옆돌리기 정확합니다.
자, 직접 직접이죠. 갑니다. 예. 시원하게 득점을 하고 있는 최현준 선수고요. 12대 1. 석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안하고 그리고 시원하고 빠른 패턴을 보여주게 되면은 우행 선수 압박당할 수밖에 없는데. 살짝 아쉽게 또 빠져나갔습니다. 네. 자, 이럴 기회가 올 줄 알고, 자, 이런 기회가 오게 되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응우현 선수는 계속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자, 최영준 선수가 일단 12점까지는 도달을 했는데. 자, 좋은 진입. 네. 기운으로서는 웅웬 선수도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세트 스코어로는 웅웬 선수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트를 가져오면 바로 4강입니다. 그렇죠. 다시 앞으로. 성공입니다. 차근차근 추격에 나서고 있는 응우인 선수인데. 까다로움이 느껴졌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횡단. 자, 횡단으로. 와, 이거는 어느 예술구만큼 난이도가 있는 횡단을 보여주신 네. 겁니다. 야. 자, 저 멀리 있는 걸. 야. 그리고 이 목적과 쿠션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외길이거든요. 어, 맞아요. 항상 저 위치는 어렵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맞아요. 예. 자, 의지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덜 끌렸나요? 아. 자, 일단 득점은 석점에서 멈췄습니다. 12대 4. 자, 그럼에도 일단은 의지를 뭐 보여줄 수 있는 응우현 선수의 득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나 언제든지 준비돼 있으니까 긴장해라는 느낌은 충분히 예. 전달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 이제 석점을 보태면 최현준 선수로서는 다시 동률로 갈 수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를. 자, 시간을 갖죠. 자, 하지만 공 배치가 너무 어려워요. 자, 항상 코너를 바라보고 있는 삼각형 그리고 코너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일자 형태의 대각선 정말 어려운 배치입니다. 아, 그렇죠. 거리도 짧게. 아, 어쩔 수가 없는. 네. 자, 12점에서 멈춰 있는 상황. 짧게 공략을 해봤던 최원준 선수입니다. 다시 응우옌. 자, 진행 방향 너무 좋아요. 완벽하네요. 다시 한 점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길게 세웠습니다. 자, 세워치기.
자, 다시 한번 물러납니다. 자, 실패는 했지만 약간 어렵게 만들려던 의도가 있었는데 공이 좀 더 쉽게 만들어졌어요. 바로 이거죠. 네. 예. 셋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최원준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한 점을 남겨놨어요. 예. 자, 2대2 동점을 해놔야지만 자, 최원준 선수가 또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돼요. 그렇죠. 최원준 선수에겐 반드시 필요한 이 한 점을 갈 수 있는 받침대였고요. 자, 꺾어놨습니다. 셋 포인트에서 아, 이게 빠지네요. 자, 끝까지 가겠다라는 최원준 선수의 의지였고, 자, 하지만 이 마지막 한 점이 여기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트 스코어 상으로는 앞서 있지만 응우현 선수로서는 이번 세트를 내주면 또 따라잡히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 이 어려운 걸 투뱅크를 노립니다. 파고 들어가도 돼요. 와. 자. 반갑습니다. 감각은 역시 야, 오늘 또 좋은 모습입니다. 응우현 선수. 네. 자, 이번 공격은 빨간 공 뒤로 지나가도 와. 앞뒤로 득점이 될 수 있는 높은 확률의 투뱅크였습니다. 한 점을 남겨놓고 있는 최원준 선수지만 응우현 선수는 그 길이 그렇게 멀어 보이진 않습니다. 바로 다시 한 점 더. 타격감이 필요할 이런 바깥 돌리기. 자, 회전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집중력으로 뽑아냅니다. 오히려 회전이 너무 많으면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중하단 당점에 투팁 정도의 회전이 필요했던 타격입니다. 역돌리기 와. 자, 이 기세가 자, 여기서 실수로 또 막혔어요. 두 번째. 자. 너무 아쉬운 장면이네요. 예. 자, 이렇게 다시 이 남아 있는 한 점을 넘깁니다. 최원준 선수의 세트 포인트. 자, 이제는 더 넘겨져선 안 됩니다. 끝내야죠. 그런데 이게 아, 이쪽으로 빠집니다. 열 번째 이닝. 자, 이렇게 되면 느낌 조금씩 쎄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또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최원준 선수가 아, 남아 있는 이 한 점이 지금 모이지 않고 있어요. 그 한 점을 가야 이제 마지막 세트로 가는 최원준 선수인데 야금야금 우응현 선수도 지금 점수를 계속 모아오고 있습니다. 자, 너무 깊어요. 오, 그런데 맞으러 가나요? 아, 나서네요. 맞지 않았어요. 예. 야, 너무 깊었기에 야, 놓친 점수. 자, 그만큼 일목적구가 원했던 것보다 두꺼웠기 때문에 곡선이 예. 크게 그려졌습니다. 아하. 자, 약간씩의 아쉬움들을 남겨놓은 채 이제 이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최원준 선수. 끝까지 뽑아내야 돼요. 반드시 끝내야 하는 상황의 최원준입니다.
가나요? 됐습니다. 성공입니다. 최원준 다시 어렵사리 4세트를 차지하면서 세트 스코어 2대2 동률을 만듭니다. 자, 경기 정말 재밌습니다. 자, 이제는 뒷걸음이 서로 없는 마지막 세트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한 점을 어쨌든 끝까지 확보를 해야만 했던 최원준 선수인데, 야, 마지막 뱅크샷으로 성공을 시켰습니다.